자, 과연 오늘 이번 주 주제는 뭔지. 제가 지금 뭐 타율이 나쁘지 않아요. 제가 또 한번 멋지게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 1978년 첫 명명 23.4%, 고교생 증가율의 57.5%, 위장 전입의 원조, 사교육의 메카. 이야, 이거 봐라. 야, 어렵네. 와, 요거 보게. 와, 요거 봐라. 아! 아닌데? 모르겠어. 오늘 모르겠어! 경기고 이전 발표. 강북 명문고의 강남 이전 총 18개. 이기한 의원 폐지 법안 발의. 강남구와 서초구. 파락군. 사실 저도 잘 모르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익히 들어 알고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의 선생님 누구십니까? 자,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Let me introduce yourself.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리학자 황진태라고 합니다. 아, 지리학자. 혹시 지리학이 어떤 거 연구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지리. 네. 지리 굉장히 좋아합니다. 복지리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준비한 애드립입니까? 아닙니다. 그냥 저 준비한 냄새가 확 나는데. 아니요. 전혀. 정확하게 뭐 하시는 분이세요? 아,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기도 하고 그다음에 어디 학교? 서울대 아시아 연구소라는 데 있거든요. 악동 서울대 친구들을 가르치는 분이세요? 네. 학교. 와, 쌤 쩐다. 네. 와, 찐 선생이네 그럼. 네. 쪼로. 와. 네. 파락군의 개념부터 좀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파락군이 뭔지를 잘 모르겠거든요. 보통 이제 한국사에서 얘기하면은 파락군 앞에 뭐가 붙습니다. 강남 파락군. 그렇죠. 강남 파락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파락군은 굉장히 공간적인 측면이 있고요. 파락군이 만들어지게 된 과정에 있어서는 국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는 부분은 공간에 대한 부분과 또한 국가가 어떻게 그런 교육 문제에 관여했는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강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정영돈님께서 계속 웃고 있는 건 아마 생각보다는 얘가 왜 이리 말을 많이 할까. 이게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확실히 오늘 방송 이제 처음 하시는 분이잖아요. 네. 정신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 저희 예전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파락군은 행정상의 분류인데요. 서울을 이제 학군제로 분류해가지고 11개의 학군 중에 하나입니다. 아, 진짜요? 네. 네. 그러니까 1학군도 있고 7학군도 있는 거였죠. 아, 저는 파락군이라고 해서 8개의 학교가 있는 그 무리. 네. 그래서 저는 파락군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사실 근데 이 학군이 처음에 만들어지게 되었던 거는 1970년대 중반에 고교 평준화 정책이 시행되면서 이제 이 학군제가 도입되게 되었습니다. 1960년대 후반까지만 하더라도 중학교가 사실은 입시의 대상이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학생들이 건강에도 해치게 되고 지금이나.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의식이 생기게 되면서 중학교에 대해서 이제 시험 보지 않고 그냥 들어갈 수 있게 했는데 문제는 한국 사회에서는 중학교가 되었든지 고등학교가 되었든지 최종적인 목표는 결국 좋은 대학교로 가는 게 그렇죠. 관건이죠. 네. 그러면 결국 중학교에서의 어쨌든 입학 시험이 바뀐 건 결국 고등학교로. 조삼모사네. 그렇게 되죠. 네.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아, 근데 뭐 강남 파락군 어떻게 이렇게 또 생겨나게 된 겁니까? 강남의 형성에 대해서도 저희가 먼저 좀 간단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조선시대부터 강남은 참외나 수박이나 호박 같은 거를 그러니까. 이제 공급하는 근교농업 지역이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광주 부읍지라는 이 지도에서 익숙한 이름이 나옵니다. 선릉 나오고, 네. 정릉 나오고, 네. 양재 나오고. 그다음 여기를 이제 언주면역, 지금의 사실은 강남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대치리. 대치동. 아~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삼성리 해서 삼성동. 그다음 여기는 잠실리. 지금 잠실. 여기는 압구정리 할까? 압구정. 이런 거 보시면 사실 지금의 강남의 영토가. 아, 그래, 우리 엄마 그랬는데 내가 예전에 그랬어요. 엄마, 그럼 강남에 땅 좀 사놓지. 뭐 했냐고 그러니까. 그 당시 강남 땅 사놓으면 미친놈이라고 그랬대요. 그 말도 오늘 파락군과 관련해서 너무 중요한 멘트이신데요. 오늘 의외로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훨씬 선생님이 되시고 제가 오히려 따라가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다, 이미 너무 많이 알고 있는데 본인의 그 잠재성과 정보를 너무 무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찐 선생님이십니다. 네. 최은승 한의사님 보고 네. 있나? 70년대만 하더라도 사실은 그 당시 경제 성장하고 있고 막 도시화가 되고 있고 했던 상황인데 1960년대 후반에 이호철이라는 소설가가 서울은 만 원이다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그만큼 서울에서 특히 강북이죠, 그때는. 강북의 삶이 별로 좋지가 않게 되었고 그게 자칫 사회적인 소요가
될 수도 있다고 보았던 거죠, 정부에서는. 당시에도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350만 서울 인구를 데리고 전쟁을 치를 수 있을까? 정부에서도 부담을 갖고 있었는데, 이런 두 가지 요인을 이제 보았을 때 강남을 개발해야겠다는 계획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야, 그 당시 350만이었어요? 네. 근데도 그렇죠. 서울이 만 원이다? 네. 지금 1000만인데 그때 벌써 이런 표현을 썼었구나. 네. 그 당시 그래서 인구를 어쨌든 분산을 시켜야 되는데 사실 고속버스 터미널도 예전에 강북의 서울역이나 청량리역 같은 곳곳에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강남으로 하나로 일어나 하는 것도 인구들이 좀 모이게 되지 않을까 하는 거가 있었고 검찰청도 그렇고 대법원도 그렇고 그런 주요 공공기관들이 강북에서 강남으로 이제 오게 하면 인구가 좀 더 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졌는데 명문학교들이 강북에 있었으니까 그 학교들을 유치하게 되면 미끼처럼 그러면 딸려오지 않을까. 일종의 맹모 삼천지교처럼 가게 됩니다.